사실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주목했던 것은 4월 15일에 그 스캔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물었지만 거의 일격,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 선관위 측의 자백을, 뭐 자백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저는 또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냥 자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사랑이 고백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동환 변호사님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하셨는데 이그 장소에 대부분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전후 상황, 맥락, 그 당시에 뭐 천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원본 확인을 요구해서 좀 황당해하던 그런 표정, 그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한번 묘사를 좀 해주시죠. 본인 아유, 입장에서. 그 부분은 민경욱 의원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을 그렇지만 하시는 그건 것 민경욱 버전이니까 이동환 버전은 당사자니 그때 같아요. 네. 어떻게 순발력 있게 계속 그렇게 대법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걸 좀 리얼하게 묘사해 달라는 거. 난 그게 압권이었거든요. 아니, 저는 초지일관 그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날 이제 그 재검표 장그 501호 회의실 들어가기 전부터 전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투표지들을 이제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옆에 이제 문수정 변호사한테 이거 이따가 할때 이거 원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계속 계속 확인했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변론을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각자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너도나도 이제 손 들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법관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또 이제 유승수 변호사, 뭐 도태우 변호사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응어러진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변호사분들께서 감정이 이제 격화되려고 막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계속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손을 아예 일어서서 들기까지 했는데 이제 누구누구 말씀하세요. 이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간신히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잡았구나. 네. 천대엽 대법관께서. 그걸 예를 들면 뭐저뭐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특정 기자 함께 주는 거니까 그게 엄청나게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수 있는 사건이었네요. 저는 주차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아우, 빨리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간신히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격화되는 와중에 이제 천 대법관님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지 파일에 대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그 원본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하고 대법관님께서도 그 이미지 파일이 원본성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원본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본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 한번 여쭤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피고측에게 전대협 대법관이 직접 여쭈달라. 제가 직접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재판은 이제, 재판장님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약간 잘, 제대로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면서 느낌이야. 다음 분 얘기하시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아닌데. 아니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미지 파일 원본뿐만 아니고 지금 통합 선거인 명부도 지금 은밀히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 통합 선거인 명부도 원본이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천대엽 대법관, 그건 다음에 하시고, 일단 이거 물어봐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쪽에다 이제,
직접 여쭤보신 거죠. 아, 그 원본 파일이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마지못해. 마지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한테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이 이 영상으로 일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마저못해 천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그 이야기는 천대엽 대법관이 투표 이미지 원본 확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 뉘앙스인데 중요하네. 저는 거의 뭐 때를 쓰듯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원본성을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제는 원본이 있냐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님 뭐 피고 측 어떻게 원본 파일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 선관위 직원들이 한 17명 나와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담당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더라고, 잠깐. 그러더니 뭐별 생각 없이, 원본 파일은 없고 제출한 것은 사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순간 황당해가지고 네? 이랬어요 제가. 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삭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